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년 장 건강에 놀랄만큼 좋은 유산균 요거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세포와 장내에 살고 있는 장내 세균입니다. 숫자는 장내 세균이 훨씬 많습니다. 장내 세균의 수는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조 말이나 됩니다. 장내 세균의 수는 식습관, 생활방식, 환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내 세균의 수가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장내 세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유익한 세균이 악성 세균에 비해 우위를 차지해야 건강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장내 세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유산균 요거트는 장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장내 세균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장내 세균은 식품의 소화 및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특히 장내 세균은 식이섬유처럼 소화되지 않는 성분을 분해하여 유익한 영양소로 만들고 비타민과 같은 필수 영양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둘째, 장내 세균은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유익한 세균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유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신체를 보호합니다. 셋째, 건강한 장내 세균 균형은 소화기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리한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섭취할 때도 장내 세균은 소화를 돕고 소화 불량을 방지합니다. 넷째, 정서와 뇌 기능에도 아주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세균이 정서와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내 세균의 상태가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섯째, 장내 세균은 대사 활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체중 조절, 혈당 조절 및 기타 대사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장내 세균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루 한 끼는 유산균 요거트로 대체하면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 유산균 요거트를 먹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유산균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관 내에 있는 유해균을 제어하고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둘째, 유산균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염과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유산균은 장내 세균 수를 조절하고 장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변비, 설사 등과 같은 장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요거트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강한 식사에 필요한 영양소들이며 유산균 요거트는 이러한 영양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양 섭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산균 요거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유 900ml짜리 하나, 그리고 가루 유산균 0.5g이면 충분합니다. 자,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유팩을 열고 가루 유산균 0.5g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 다음 우유팩을 마개로 잘 막아줍니다. 요거트 메이커에 우유팩을 넣고 45도로 온도를 설정하고 10시간 타임 설정을 합니다. 넷째, 10시간 후 우유 제형이 요거트처럼 반고체화되면 1시간 정도 식혀줍니다. 그 다음 우유팩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해서 먹으면 됩니다. 남은 것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들어서 먹습니다. 요거트를 먹을 때 견과류, 딸기,
바나나, 블루베리 등을 같이 넣어 먹으면 훨씬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약간 신맛이 나면 플락토 올리고당을 꿀 대신 조금 넣어 먹으면 먹기도 편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한 유산균 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직접 유산균을 배양하여 먹으면 시중에서 파는 요거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거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산균 메이커는 3, 4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가루는 한 팩에 4,000원 정도이며 한 팩으로 10번 정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쓰고 남은 유산균 가루는 밀봉하여 냉동실에 보관했어요. 지금까지 구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